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아코디언 오이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은 양 옆에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오이 양 옆으로 젓가락을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모양이 되거든요. 이거 옛날에 어릴 때 그 가지고 놀던 이거 뭐지? 이거 링? 스프링 같은? 그런 모양이 돼요. 신기하다. 약간 힘줘서 자르지 말고 왜 이건 또 아작났냐?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이 썰면 이렇게 다 썰려 나가거든요? 이렇게 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줄넘기처럼 아이고 또 잘렸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써셨으면은 이제 소금물에다가 약간 절여줄 거예요. 물 600ml 넣고 소금 한 티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썰어둔 오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는 잘렸으니까 그냥 이 잘린 대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썰고 대파도 대파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야채 준비는 끝나요. 이제 오이를 건져볼게요. 한 큰술만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마늘 한 티, 고춧가루 두 개 그리고 식초 4큰술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식초가 없어가지고 레몬즙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식초 4티 넣으시고 진간장 2티 고추장 2큰술 넣고 이제 양념장을 섞어주시면 돼요. 오이랑 양파랑 파를 넣어주세요. 네, 살살살살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다 어느 정도 버무렸잖아요. 참기름 한 티를 둘러주시고 살살살살 버무려주세요. 맛있는 향 난다. 맛있는 냄새 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한식의 마무리는 뭐다? 깨다.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아, 아까 깨지지 않았으면은 하트로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좀 하트 모양 같나요? 약간 요런 약간 이렇게 넓적한 하트 모양이거든요. 아코디언 오이 무침 맛있게 드세요. 안녕.